한치입니다. 회로 드시거나 또 초무침 그리고 살짝 대체하고 드시면 돼요. 크기 차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껍도 벗겨진 것들이 있고 좀 빼간 것도 있고 그래요. 풀치입니다. 크기 차이 있고요. 튀김도 하셔도 되고 그 젓갈은 소금 3끼를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굵은 놈 추려갖고 반찬하고 나머지는 소금 3끼를 넣으시면 됩니다. 물에 씻지 말고 젓갈 담그세요. 9kg에 70마리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생물 아기입니다. 자, 한 마리에 8.2kg, 7.4, 7.3, 그리고 오미는 8.8kg, 7.8kg, 7, 8kg대예요. 8.1kg. 그 다음에 칠미는 9.2, 8.8, 7.4 크기 차이 있습니다. 중화새우입니다. 지금 물때가 끝물이라서 약간 좀 바람 타고 좀 시큼시큼하지만 괜찮아요. 대급박 뛰고 껍딱 벗기고 꼴랑이 뛰어갖고 반찬하시면 됩니다. 가자미입니다. 그 다음에 16미 5.0, 4.6입니다. 서대예요. 15미 8.5kg, 16미 7.0kg 크기 차이 있어요. 간짐입니다. 암치고요. 12미 6.2kg, 5.8kg, 그 다음에 8미 3.7kg예요. 생물일 때 3.5에서 4kg짜리 왔다 갔다 해요. 크기 차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조림, 찜, 구워서 드십시오.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. 이건 커요, 겁나게. 알배기 참조기를 반 건조했어요. 손질은 비닐 긁고 아가미 빼고 검은 내장도 뺐습니다. 국내산 천렴으로 제가 직접 소금관에서 말린 거고요. 한 마리에 33cm, 그리고 30에서 32cm, 그리고 25에서 29cm, 24에서 25cm인데 25에서 29cm는 크기 차이가 심합니다. 그리고 24에서 25cm는 다음은 갑오징어입니다. 통으로 삶아갖고 드시고 또 소금물로 먹물 제거하고 나서 말려서 드셔도 돼요. 지금 보시는 병어는 한 상자에 30마리짜리입니다.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갔다 하고요. 그리고 이것은 한 상자에 40마리짜리예요.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갔다 하고요. 영하 55도 참치냉동고입니다. 이렇게 30미 병어는 3마리씩 싸서 냉동했어요. 회나 찜이나 탕, 조림 그리고 말려서 반찬하시면 됩니다. 국내산 병아리를 냉동했습니다. 한 상자 40마리짜리 큰 씨알이에요. 14kg 왔다 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. 찜, 조림 반찬으로 드시고 반건조해갖고 제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갈치젓갈 쌈장인데 식사할 때 밥에 얹어서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.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에다 같이 찍어서 야채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.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. 고추, 매운 고추 좀 넣고요.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.